이렇게까지 하루에 좀 빠지신 이유가 뭐예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좋은 고기를 소비자한테 전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맛있는 고기, 가장 영양이 좋은 고기들을 소비자한테 전달하려면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죠. 소들에게 달인표 특식을 먹일 시간. 다들 맛있다며 잘만 먹는데요. 근데 유독 요 녀석만은 냄새만 맡고 도통 먹질 않습니다. 달인, 요 녀석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원래 나가기 전에는 소들이 밥도 잘 안 먹어요. 기분도 좀 우울하고. 알고 보니 이 소는 다음 달이면 달인의 곁을 떠나서 도축장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기라도 하는 건지 내내 우울해 보이던 달인의 소. 결코 눈물까지 보입니다. 한우를 길러내는 이에겐 언제나 숙명 같은 일이지만 늘 마음이 무겁다는 달인. 내가 미안하다. 그런 달인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걸까? 소는 달인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잘 따르네. 응?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고마워. 옛날에는 소 팔아서 아이들 대학 보낼 때 등록금 보내고 등록금 내주고 이랬던 재산 목록 1호였죠. 이 녀석들 덕분에 우리 가족들의 생계도 이어갈 수 있고 도움을 많이 받은 녀석들입니다.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력해온 한창본 달인. 앞으로도 그 마음 영원히 변치 말고 오래도록 명품 한우 만들어주세요. Life used to be so hard. Now everything... 독특한 달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국내 유명 회사. 걸어오는 이분이 오늘의 달인? 백광현 씨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차세대 통신팀에서 지금 안테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내에서 굉장히 유명하시다고. 지금 이 회사 사내에서. 저희 회사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아마 사장님도 알고 계실걸요? 생활의 달인에 나올 만한 안마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미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안마 실력? 거의 안마의 신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타칭타칭 안마의 신이라 불리는 이분. 우산? 네. 요 우산으로. 안마가 되는 물건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 선에 잡히는 물건 어떤 것이든 안마 도구로 변신. 무엇 상상하든 그 이상. 안마의 상실을 확 뒤집어버린 수상한 이 남자의 특별한 안마 사랑. 네. 이렇게? 근데 과연 시원할까요? 아, 왜 이러세요? 아시면서. 느낌 아니까. 셀프 안마의 달인 백광현 씨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달인의 집. 안녕하세요. 저희 와이프. 네. 저희 생활의 달인 팀에서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무언가를 보여준다는데요. 우산? 아니 이건 네. 우산이잖아요. 이거 왜요? 네, 우산으로 어깨 네. 마사지 할 수 있어요. 예? 백문이 불여 일견. 셀프 안마의 매력을 몸소 보여주겠다는 달인. 우산을 어깨에 걸고 무언가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안마하시는 거 맞아요? 유심히 보니 우산 손잡이 끝을 이용해 눌러주는 모습. 근데 이거 어디가 마사지 되는 거예요? 네, 어깨하고 날개축지 사이. 어깨하고? 네, 날개축지 뒷부분에 네. 날개하고 어깨하고 연결되는 그 사이. 잘 뭉치긴 하지만 혼자선 좀처럼 안마할 엄두가 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어깨 부위인데요. 자세히 보니 우산 손잡이 끝이 어깨뼈 라인을 쭉 눌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안마가 될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잡아주고 네. 네, 풀어주고 근육을 잡아주고 풀어주고. 뭉친 어깨 근육을 풀어줄 땐 우산만한 효자성이 없겠네요. 제가 직접 이렇게 어깨를 만지는 것보다 확실히 시원합니다. 네, 숟가락? 네, 숟가락인데 진동 숟가락이에요. 네. 들리시나요? 네.